아, 김소리 1번 틀렸던데? 1부터 보죠. 이렇게 있으면 A가 마이너스 2래요. 근데 B가 4였다는 건 오른쪽으로 4만큼 가거나 왼쪽으로 4만큼 갔을 텐데 여기 있으면 2가 돼요, 그죠? 근데 음수라 그랬을 때 여기 아니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4만큼 B는 몇? 마이너스 6. 그리고 BC가 7이었고 C가 양수여야 되니까 C는 1 되겠다, 그죠?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5 될까요? 되십니까? 잘 보이죠? 네. 자, 2번은 절대값 부등식 나왔고요.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가 2분의 7일 때고, 그게 3보다 작거나, 뭐야?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요 새끼 이름이 2x-7이고, 요게 3 되는 게 여기가 몇 됐어? x가 5일 때야, 그지? 근데 지금 2분의 7을 기준으로 요 길이 요 길이 대칭이니까,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2보다 커 났고, 5보다 적고 났다. 2, 3, 4, 5, 몇 개? 4개. 맞나요? 잘 풀었니? 절대값 막식다 풀어헤쳤지, 또. 김치원 씨.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응. 뭐, 이렇게 하셨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EX는 4부터 10까지 해서 X는 2부터 5까지 뭐 가셨어도 되고. 자, 3번은 조립제법 나온 것 같아요. 4차 방정식인데 일단 x로 묶으면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1 마 3 마1 3 1 1 1 마2 마2 마3마3 제로 되는 것 같죠. x 마이너스 1 앞에 x 있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한번더 얘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0, 1, 3, 마이. 없는 거, 마산이에요. 그죠? 됐나요? 야, 노아은. 윤혜성 전화 됐어. 아니, 노아은이래. 윤아은. 윤혜성 전화 됐어? 전화는 모르겠고 DM 보냈는데 안 봐요. 뭔 일이지? 자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단톡방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냐? 헬스인 것 같아요, 헬스. 에휴. 헬스라고? 지금 나랑 이걸 하기로 했는데 헬스장을 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혜성이는 11시 내가 근육으로 강사였어요. 됐어. 아, 그냥 윤혜성은 그만 우리와 그만해야겠다. 미치지 않았어? 자, 4번. AB를 5대 6으로 외분하는 점에 위치하는데 이거 공식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으면 잠깐만. 이게 5대 6이었으면 1대 5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요 1에 해당하는 걸잘 보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 아니야? 그지? 그럼 5만큼을 내려가고 왼쪽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만큼 내려가면 0에 위치하고요. 5만큼 왼쪽으로 가면 1에 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아닌가요? 그냥 지금? 1,0? 이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 공식으로 가도 되죠. 5대 6이니까 외분점이니까 A, B가 있으면 A는 6의 힘으로 당겼고 B는 5의 힘으로 밀었고 힘의 합 1이니까 괜찮고 여기를 6,5 여기를 7,6을 쳐서 계산을 하면 36 빼기 35에서 1 되고 30 빼기 30이니까 0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작두 플레이를 가도 훨씬 빠르다는 거지, 내 말은. 이거 되냐? 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작두 플레이가 뭔지? 뭐라고? 누가 트름했어요? 방금 누가 트름 했다고? 대답으로 트름을. 대답으로 트름을 했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에? 모르. 너 아니야? 아닙니다. 방금 네 마이크 막 켜져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하노! 야, 유난, 네?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5번? 저 5번이요? 저 원래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서 다 풀어가지고. 전개했어? 네. 맙소사다. 이가인. 예. 어, 잠깐만. 오불. 이거 누구야? 파주 은광초 병유가 누구야? 이거 잠깐만, 이거 누구야? 또 바다에서 저 어? 들어가야 돼가지고 한일 분신이에요. 한일 분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노트북인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데스크탑으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주 은광초 병유는 뭐야? 엄마 계정이라. 아, 엄마, 어머니 그게 이거야? 네. 아니, 잠깐만. 아, 진짜. 야, 이가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예.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전체 또 마이너스 곱했어요. 그렇지. 좋아, 오늘 그랬어. 일로 와, 둘이 올래? 여기서 같이 할래? 아니면 따로 할래? 나 같이 화은아, 왜? 방금 뭐였지? 방금 막 초록색 여기 막 떴는데? 아니, 왜? 자, 요거 요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하은 씨, 마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6인데, 그게 마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이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유나은 씨 얘가? 가인이 최고네요. 아니, 원래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자식아. 그럼 마이너스 60이었으니까 60 되겠네, 그죠? 될까? 안우현 듣고 있어? 안우현 이 새끼 안 듣고 있다. 뭐야? 말을 안 하는데? 방금 뭐야? 우연아, 너 방금 뭐한 거야? 뭔가 채팅했었는데? 평행사 변형이 있었다 치면 마이크 오류라고? 오케이. 5가 있고요. 이게 OABC로 갈수 있고요. 혹은 OA가 이렇게 갈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순서대로 그러니까 사각형 평행사 변형이 OABC입니다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A가 여길로 가는 건 상관이 없나? OA? 아, 이것도 있겠다. 잠깐만. OABC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OA, CB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건 뭐냐면 지금 평행사 변형이 되는 걸볼 거니까 중점이 일치하는 걸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중점끼리를 그러니까 어느 두 개씩 두개두 개를 매칭을 시킬 건데 누구 누구를 매칭시킬지를 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까만색에선 OB가 그러니까 B와 O가 짝이었어, A와 C가 짝이었고. 두 번째는 파란색을 보면 OC와 AB가 짝이었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아닐까? 그러면 OAB가
A, 뭐 B씨든 C비든 상관없이 A와 O와 A가 짝이고 B와 C가 짝이었어. 이렇게 세 종류 아닐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O랑 B가 짝이야. 그러면 X값들의 합은 6인데 그게 A 플러스 4랑 같아야 돼.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탈락이야 이미. 그죠? 두 번째 상황은 O랑 C가 짝이야. A가. 그리고 A랑 B가 짝이니까 A는 10대니까 얘도 탈락이야. 그죠? 마지막. 세 번째. A와 O가 짝이야. 그러면 X값끼리 합은 4고요. X값끼리 합은 A 플러스 6이니까 아, A는 여기서 마이너스 2. 음수가 드디어 뜨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B도 가보자. Y값들의 합은 OA가 지금 더하면 0이고 그럼 B 더하기 4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됐죠. 그래서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6 됐네요.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쨌거나 누구와 그러니까 어느 두 점이 서로 짝인지를 좀볼 거라는 거죠. 어느 두 점이 서로 마주보는 점이었냐를 보는 거고요. 그죠? 강채원 씨. 네. 자, 요건 뭡니까? 마이너스 4,5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3분의 길이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얘가 요게 말하고 있는 게 마사 컴마 5부터 몇 가지?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3까지. 아니 그러니까 X 컴마 Y까지의 거리고 아, 네. Y 컴마 마삼에서 X 컴마 Y까지의 거리인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두 거리 합의 최소는 뭐라고 했어? 요두점 사이 거리인 거 썼어? 네.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64인가요? 루트 68이라서 2루트 17 되는 거 맞죠? 쉽다 그죠? 이렇게 풀었어? 채워?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풀었죠? 자, 8번. 유림 이거 맞았니? 아니요. 유림 2차 부등식 나왔어. 이렇게 해가 나왔고.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요걸 보고 너는 뭐부터 했어? 식 세웠어요. 아니야. 그래프 먼저 그리는 거야. 양수가 되도록 하는 해가 마산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지금 마산과 1에서 만나야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생겨날 거야. 그지, 유림아? 네. 아니? 그래서 일단 A는 양수인 거 판단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산과 1이 두 근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B는 2의 2야. A분의 C가 마삼이야. C는 마이너스 3의 2야. 요렇게를 잡아내는 거야. 될까? 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3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양수라고 하는데 이번엔 A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3A는 음수가 돼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A로 묶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1, 3, 1, 2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마이너스 1과 3분의 2가 나온 거죠. 0보다 큰 범위가 그래서 마일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네. 그러니까 먼저 그림부터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얘 부호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위로 블록인지 아래 블록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근각에서 쓰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김채원 씨, 이거 뭡니까?
뭐고 하란 네? 얘기니까. 도서관이 지금 뭐야? 무슨 같은 거리에 있는데요. 그걸 뭐라 불렀어? 예? 그걸 뭐라 불렀냐고.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잖아. 네. 그 점을 뭐라 불렀어? 명칭 있었어요? 네! 진짜요? 왼수야. 네. 어이. 자, 유나, 뭐야? 아, 기다렸습니다. 외심. 유나, 멋지다. 난 그래도 운전고다. 예. 자, 외심이죠. 그리고 외심이면 그 나한테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를 원래 먼저 보라 그랬는데 직각삼각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니? 넵. 이렇게를 가버리면 A를 0,0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0,6이고요. 얘가 4,2야. 그러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자, 외심 구하는 거 다시 김치원 외심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거리 다 구해서 했는데. 너 여기 x, y 놓고 뭐 a, b 놓고 네. 맞춰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뭐 하라고 했어?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김치현 씨 기억나요? 야, 조금요. 이게 이등변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었다고. 이것도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왜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했냐면 얘가 지금 얘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얘 그냥 몇이야? y는 -3이었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요 새끼의 수직 이등분선은 일단 여기가 몇이고 2,1이고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몇이 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일은 뭐냐면 y 빼기 1은 마이너스 2 x 빼기 2가 됐고요. 그래서 y 자리에 마삼을 넣으면 마사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고 얘가 몇이어야 되니까 2여야 되니까 x는 4 같은 거죠. 그러니까 4, 마삼 하면서 그냥 끝나버린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3, 4, 5겠네요, 그죠? 이러면서 끝나죠. 김치형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야, 근데 이 가인은 왜또저 뭐냐 하은이 나갔어? 아, 얘가 초대했었어요. 아, 노아은 너돈 받아. 이 가인한테 숙박비 받아. 네. 야, 의자 문제 다들 이제 잘풀수 있지 않니? 유림 맞았냐? 네. 옳지. 노아은 맞았고? 네. 가경 이거 풀었어? 여기까지 못 풀었어요. 너몇 번까지 푼 거야, 대체? 저 8번까지. 김채원 이거 맞았냐? 안 네. 우연 맞았고? 마이크 안 되네. 저 뭐냐? 메시지 보내줘. 우연호. 옳지. 이제 잘하네. 그럼 저 뭐냐? 운정 애들 중에 설마 틀린 애 없겠지? 유나은? 틀렸냐? 아, 진짜.
부끄럽다. 아니, 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걸 풀긴 풀었는데, 답인지 모르겠어요. 아, 너왜안 보냈냐, 근데? 아, 저 아까 톡, 안 가져가지고. 아, 맞아. 아,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일단 전체 학생 수가 7명씩 앉으면 3명이 남는다는 거니까 전체 학생 수가 7x 플러스 3인 건 맞죠? 그리고 얘가 비늘자, 비늘자, 비늘자고 여기는 9명 다 찾고 여기 1명부터 9명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돼요? 9x-4, 아, 여기까지는 다 차고 여기 1명 앉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9명 다 앉거나 그죠? 그럼 여기가 2x가 38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가 2x가 27 30보다 커 낫네요, 그죠? 맞나? 그래서 x는 15부터 19, 그래서 두개 더하면 34. 쌤, 저 7x 맞은 것 같아요. 그. 맞았어? 잘했어. 아, 이제 의자는 진짜 잘하네. 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 값의 범위.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였다고? 유난? 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을 이루려면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을 이루려면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그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였고 어? 에? 고등학생들은 뭐 하자 그랬어? 누가 제일 긴지 모르잖아. 지금 x가 길어 17-2x가 길어 모르잖아. 모르. 그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쌤을 부른다. 야, 이... 쌤! 야, 아무 한 변이나 잡고 그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 아. 아우, 연습. 에휴, 까먹었죠, 까먹었죠. 뭐 이렇게 당당해? 까먹은 걸. 까먹었어요. 야. 얘를 가운데 놓을게. 그러면 두 길이의 차는 어차피 0이잖아. 그리고 두 길이 합이 2x였단 거죠. 그럼 여기는 x가 2분의 17보다 작고요. 그리고 여기는 4x가 17보다 큰 거니까 4분의 17보다 크겠네요. 그죠? 끝났죠? 이러면 진짜 간단해지죠. 그래서 a 더하기 b, c 더하기 d를 a 더하기 b에서 c 더하기 d를 빼면 몇이 남아? 2가 남네요. 쉽다, 그죠? 이렇게 풀었으면. 근데 김채원 이렇게 안 풀었지? 네. 너 이거 풀었어? 맞았어? 풀긴 했는데 틀렸어요. 그치? 아, 네. 알겠어. 자. 얘는요, 이거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가 마이너스 85라고 본다면,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으니까? 36이라고 봤으니까, 그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왜 마이너스 85니? 49예요, 그죠? 자, x 더하기 y가 7이거나,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아, 마이너스 18은 0의 두 근이 xy였단 얘기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니까 7t 마이너스 18은 0의 두 근이 xy였단 거죠.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구 2니까 2랑 마이가 뜨는데, 그죠? x가 y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x고 얘가 y여야 해요. 한번더 여기선 9랑 마이로 되니까 마구랑 2가 뜨는데 이때가
이번에 x가 더 커야 되니까 x는 2고 y가 마이너스 9여야 돼요. 그래서 a 빼기 2b는 여기서 뭐가 됐고 9 더하기 4, 13이 됐고요. 여기서는 2 더하기 18 해서 20 되는 거죠. 최댓값 20이면. 되십니까? 이렇게 풀었나? 예형 이렇게 풀었니? 아마도 그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도 놓고 왔다고 했지? 네. 어우, 노아는 이렇게 풀었어? 네. 자신감 있는데 목소리에. 자, 박영 뭐 제출해야 하는데? 저 국어 수행이요. 알겠어, 영상 꼭 봐. 너 근데 그 영상 보기 전에 풀어. 네, 저 풀게요, 다. 네. 어이야 하고 보내. 네. 요거 보기 차식 맞죠? x제곱은 t라고 하고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야. 근데 얘가 두 개의 화분과 한 개의 식을 가진다는 건이 t에 관한 식은 두 근을 갖는데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음수인 근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이거 이해 갈까? 이거 운정고 기출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두 근의 곱 얘가 0이고요. 두 근의 합 A가 음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려면 A-2, A 플러스 1은 0 돼서 it 또는 마일. A가 음수여야 되니까 마일인 거죠. 그죠? 될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a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풀었나? 이가 이렇게 풀었냐? 예? 이가 너 이렇게 풀었냐고. 예. 나랑 방법 똑같이 풀었어? 예. 찬우 이렇게 풀었냐? 그 틀렸어요. 왜? 그 경험 부족 이슈. 야, 근데 요즘 그게 유행하는가? 뭐만 하면 다 이슈를 붙이는 거야? 유행어가 됐나 봐요. 아, 그래? 노안 저건 뭐야? 이상한 뭐 외계인 있는데? 초록색 외계인? 선생님이요. 어? 뭐라고? 선생님이래요. 저 외계인이? 선생님 외계인 이슈. 뭐만 하면 이슈를 붙이는 거야? 헤이, 14번은 봐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 이가. 그럼 세근의 합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3승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 x 플러스 b는 0. 그러면 1, 5, b 플러스 4, b, 마일로 1, 마일 4, 마사 b, 마삐 0. 그럼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인데 세근의 합은 0, 5, 마이너스 5가 되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는 건 얘가 이제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t를 쓰면 4 빼기 b고 이게 양수니까 b는 4보다 작아요. 그죠? 그런데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1의 근이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마이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b는 0. b는 3이죠. b는 3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게 A는 2 하나였고 4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 3인데 2번이 답이어야겠네. 이거 답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4번에 2번이에요. B가 3이면 안 돼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이면 근이 안, 그러니까 3이면 중근을 가지니까 안 되거든.
답 아마 잘못 나왔을 겁니다. 2번입니다. 근데 이거 틀린 이유가 답을 그랬는데 제가 4 빼기 4B라 해가지고 4 빼기 4B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B가 1, 2, 1가 작다 나와서 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 4 빼기 4B가 뭐야? 그러니까 4분의 D를 했으면 4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는데 아, 제가 4 빼기 4분의 4B. D. 네. 사나 그럼 이것도 틀린 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죠. 3 제외하니까 1, 2두 개죠. A는 2고 2 하나로 고정되고.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근데 뭐 생각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왔었는데 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15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고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림 항상 그려야 된다 유리바 2차 부등식 나왔을 때 0보다 작은 범위가 없다는 게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혹은 0에 이렇게 접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얘의 판별티 4분의 D가 m제곱 빼기 4m 빼기 30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팔 4 해서 m은 마사부터 8까지 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잘 봐봐. 요 니엑스 되는 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고 여기서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가 아닐 때도 봐야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m은 3이면 성립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m이 3이 아닐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m이 3보다 크고 양수해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컨베스티 n-3의 제곱 빼기 8, n-3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n-3으로 묶으면 n-3 빼기 8이니까 n-11 돼요. 0보다 작다. m은 3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근데 3일 때도 성립했어요. 그죠? 그럼 둘의 공통 범위가 마사부터 8까지 그리고 3부터 11까지 3보다 크거나 없고 1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최댓값은 8이고 최소값은 3이니까 두개 빼면 5겠네. 되십니까? 되겠냐? 김채원 맞았냐? 틀렸지 또? 네. 자, 16번은 오메가 변형 형태 나왔고요. 찬우 이거 맞았냐? 아니면 이것도 경험 부족 이슈로 틀렸냐? 이거는 그냥 계산 실수 이슈로 틀렸습니다. 이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계산 실수 이슈 때문에. 재밌는데? 이렇게 되고요. 한 허근을 오메가 여기서 오메가 바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2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4고요. 오메가 제곱은 2오메가 마이너스 4. 오메가 바의 제곱도 2오메가 마이너스 4고 오메가 3승이 마팔, 오메가 바의 3승도 마팔. 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출발한다면 첫 번째 기억 오메가 바의 제곱은 2 오메가 바지 소리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4인데 그것과 지금 몇이 같은지 마이너스 2 오메가가 같은지를 본다는 건 넘어가고 넘어가면 2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4가 되는지인데 얘가 2였으니까 4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다는 거죠 될까? 그 다음에 니은은 오메가 바가 4였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2였어요. 즉 2분의 1인데 얘는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됐을 거고 이게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바고2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를 본다면 이 새끼가 2고 이 새끼가 4니까 2 3분의 0 돼요 지금 분자가 0 되네 그러니까 니은은 말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 될까요? 차는 되니? 찬우 씨? 네. 여기까지 돼요? 네. 자, 디귿 볼게. 얘를 디귿은 오메가 마이너스 있는 얘가 얘를 2로 나눈 거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야. 이걸 3n승, 이걸 3n승을 보겠다는 것과 지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2였고요. 그럼 오메가에 그냥 3n승 돼요, 그죠? 이게 서로 같아지고 싶대. 됐나? 근데 n이 1이면 8분의 1 곱하기 오메가의 6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 64. 그래서 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니까 틀렸죠. 근데 n이 2면 6승이니까 64분의 1 곱하기 오메가의 12승. 그리고 오메가의 6승을 볼 건데 얘는 그럼 얘를 4승 했으니까 마이너스 8에 4승 됐고 까면 8의 제곱 돼요. 근데 여기는 8의 제곱 되니까 아 되게 아 이게 지금 짝수여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 여기는 항상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인 것의 개수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짝수는 50개이다가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찬우 이해 가나? 네. 그치. 이거 뭐너몇뭐너 뭐가 맞다고 했는데? 저거 아예 다르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은 아, 맞 그러니까 기억했는데 맞고 디귿만 틀렸어요. 아 그러면 계산 실수 이슈가 아니네. 네, 그 다시 보니까 그냥 모르는. 자, 17번은 0,4와 12,0이고 AC랑 BC랑 같은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 CPQ의 무게중심을 G, CG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10일 때 A 빼기 B? 잠깐만. 이게 이등변이니까, 이등변은 항상 수직 이등분 이슈가 있죠. 2,2. 될까요? 자,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10이 증가할 때4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3이었단 거죠. 그래서 요 새끼 이름이 y 빼기 2는 3x-6. 그래서 y는 3x-18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6이에요. 그죠? 될까요? 그러면 여기를 a,3a-16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b는, 그죠? 그래서 결국 A 빼기 B를 나한테 묻는 건 A 빼기 3A-16이니까 16-2가 2A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CG의 길이가 지금 3분의 4 루트 10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3분의 4 루트 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잠깐만. 1대 2 내분점이야? 그리고 여기도 1대 2 내분점이고. 그러면 잘 봐, 얘들아. A를 구하면 되는데요. 요게 3분의 4 루트 12, 10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볼게요. 요게 결이었으면 여기는 3별이 될 거야.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그러면 루트 10 결이
3분의 4 루트 10이었다는 건 결은 3분의 4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1대 2니까 3분의 a, 몇일 거예요. 그죠? 여기도 여기가 10이니까 몇이냐? 3분의 a 플러스 24, 몇이었을 거야, 그죠? 맞나? 그죠? 맞지? 선생님, 지금 잘못하는 거 없죠? 1대 2니까 얘가 1의 힘, 얘가 2의 힘. 3분의 2, 3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요 G의 X좌표가 A에서 3분의 4를 뺀 건데, 그게 3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2, A 더하기 24를 한 거랑 똑같지 않아? 무게중심 구하는 게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니까. 그럼 양변에 9씩 곱하면, 9a 빼기 12가 여기다가 9를 곱하면 일단 이거 3 날라가고 a 더하기 3a 플러스 a 플러스 2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a 플러스 24가 될 거고 그리고 4a는 36. 그래서 a는 9가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9니까 16 빼기 18 마이너스 2. 이렇게 답 내는 거죠. 이거 다르게 푼 사람 있나? 사나 어떻게 풀었어? 저 틀리긴 했는데요. 저기 AB 중점 구한 다음에 AB의 중점 구한 다음에, 네. 네, 그 C랑 거리 응. 공식 써서 가인은? 저 그거 B로 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뭐지? 그 3x 그 B가 3인 그 직선 있잖아요. 그걸 각자 N이 그 A, B의 중점 N이라고 PQ의 중점 B라고 해? 여기 N이라고 M, 뭐예요? N 뭐 이렇게 났어? 아니 반대로 해야 돼요. 아이고, N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났다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CM 대 MN이 2대1이지. M 대 CG가 3대 2잖아요. 3대2. 그러면 CG는 3분의 2 CM이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CM 대 CN이 2대 3이니까 그걸 다시 하면 CM은 3분의 2 CN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CG는 9분의 4 CN이 돼서. 네. 근데 저희가 잠깐만요. 이게 9분의 4인데, 요 길이가, 근데 지금 요 길이가 나와 9분의 있으니까. 4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9를 곱하면, 요 길이가 3루트 10이다. 예. 요 길이가 3루트 10이다를 쓴 거야. 근데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구했고, 요렇게 났고, 그 다음에 6,2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네. 잘했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다들? 저도 그걸로 갔는데 구호실수였나봐요. 2 찍었어요. 맞았어. 찬우 풀었냐? 네, 맞았어요. 너는 어떻게 풀었냐? 그 CPQ랑 CAB 닮음으로 두고 SAS 닮음으로 두고 풀었어요. 너도 그럼 그 비례를 계속 본 거야? 네, 비례로, 네. 오케이. 굿. 자. 얘좀 볼게요. x-3, x+2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있고, 마이가 있고, 3이 있네요. 그죠? 0보다 큰 범위니까 일단 요렇게는 들어왔는데, x는 마이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다는 들어왔는데, 이제 얘가 12K11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지. 이 새끼가 지금 X-K EX 플러스 1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로 간다면, 이게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K고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 그리고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분의 11이면 접해요, 그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붙은 범위가, 여기서는 K부터 X가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고,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1 하나예요, 그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1 하나고, 마지막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클 때, 이렇게 다 상황 나누기로 했었죠. 이렇게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1부터 K까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11부터 K까지 이렇게 뒀는데, X,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1 요게 하나 떠요, 그죠? 요게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1 하나 뜨고, 요거는 요거랑 겹치는 얘기가 맞죠, 그죠? 마이보다 작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딱 하나 존재합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1 하나 존재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다섯 개가 되도록 한다는 건, 요 상황이면 마이너스 2분의 11, 즉 마이너스 5.5부터 뒤로 다섯 개 K가 이렇게 있었으면 몇 개가 있어요? 요 다섯 개가 있었으면 마륙 있고, 마칠 있고, 마팔 있고, 마구 있고, 마십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때 K는 마십보다 작거나 같고 마십일보다 커야 돼요, 그죠? 마십, 그쵸? 등호 있으니까. 그럼 이때 정수는 마십대고요. 한번 더. 여기서 이렇게를 가려면, 이쪽을 가려면 마오 있고, 마사 있고, 마삼 세개 있고, 여기서 4, 5가 있어야 되니까 K는 이번엔 5보다 커나 크고 6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정수는 5야, 그죠? 그럼 마십과 5니까 마사가 아니라 마오여서 틀렸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X의 최댓값이 마삼이 되도록 하는, 마삼이 되려면 이쪽 아니라 이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삼보다 커야 되니까 마삼보다 K가 크거나 같아도 되고,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허락할 거냐면 4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4보다만 왼쪽으로 가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최대 마삼이 되는 게 4까지는, 그쵸? 허락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디귿만 답되는 것 같아요.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그죠? 가인, 이렇게 풀었나? 네. 김치형 맞았고? 안녕. 너 아예 못 풀었어? 풀었는데 너, 이거, 기억을 맞. 요렇게 나눴어? 네, 근데 기억을 맞다고 해버렸어요. 아, 너 그래서 기억 디귿이었어? 네. 아, 니은 디귿은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처럼 풀었고? 네. 바보야. 얘는요, 아는 x제곱 플러스 3x고요. 비가 20x 플러스 600원이고, 그죠? 15x 플러스 1000원이고, 비가 15x 플러스 1000원이고, 그러면 얘, 요 점이 지금 뭐가 되냐면, OX는 400이니까 여기가 80이 돼요, 그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0인데 이게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30x가 20x 플러스 600이랑 만나는 건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00이고 30이랑 마이너스 20으로 되니까 여기서 20에서 한번 만나고요. 한번더 C와 만나는 건 X제곱 플러스 30X가 15X 플러스 1000과 만나는 건 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000은 0 되는 게 몇으로 되냐? 40이랑 25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여기다 붙는 거. 25일, 20일 때 붙고 25일 때 붙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 새끼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A가 요 새끼가 20이고 요 새끼가 25였다는 거죠. 그러면 낮을 때를 찾으라 그랬을 때 A는 X가 0부터 24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B가 제일 까만색이 제일 낮은 범위가 X가 20부터 80, C는 X가 80보다 크다면 이제 다. 이거 이해 갈까요? 노하우 이해 가? 네. 유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림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제일 낮은 쪽이 좋은 거잖아. 요금이 저렴한 거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가 답이고, 1시간. 그러니까 60분 동안이니까 B가 제일 저렴하다는 거죠. 이가 이걸 왜 못한 거야? 그럴 수 있죠. 자, 얘는 X제곱으로 나누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4, x 더하기 x분의, 야, 이가 너 근데 그래프 그릴 생각 아니냐?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 그래프 그렸어? 아니, 솔직히 A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A가 B보다 작다 했을 때 나온 범위로 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요렇게 됐죠? 맨날 하던 짓이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t는 0 또는 t는 마사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라는 것 같아요. 얘가 0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사.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서 x는 뿔마 i 하나 나왔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서 x는 마이 뿔마 루트 4 빼기니까 3. 이렇게. x 값을.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간단했네. 야, 근데 지금 뭐, 싹 다, 뭐, 거의, 이거, 논술형 1번은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에 있어요. 그, 예제랑 뭐, 유제 사이 막, 그, 막, 생각해보기 막, 이런 게 문제가 이거야. 그리고 얘는 워낙 많이 봤던 거울 방정식이었고. 다 할, 법, 야, 할, 막상 풀이 들으니까 할 만하지 않냐? 아니야? 다 맞았어야지. 100점 맞았어야지. 저 뭐야? 특히 똥패들 잘 보시고 하은, 찬우, 우현 또 그렇게 셋이었나? 아닌데? 네? 소리야. 네. 소리 아. 아, 망할 소리. 아. 알았어. 이거, 야, 우리 내일 몇 시라고? 10시. 10시. 뭐? 10시? 아니야. 아니, 한시. 1시라고. 쌤 말리셨네요. 1시라고. 1시 늦지 말고 오시고. 저 뭐냐. 일반고 와서 먼저 시험부터 봅니다. 알겠죠? 문정은, 그리고 3시부터 시험 보고요. 아, 조승현. 조승현 때문에 김한별 그것들 오늘 하지도 않고 좀 연습 같은 것 저는 내일 진짜 아침 10시까지 가면 돼요. 같아. 아니 와서 있어도 돼.
네. 알았어.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